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광주시의 정률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주시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광주시가 정률성 생가를 중심으로 48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의 정률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광주시가 위법 사항이 없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정률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념사업은 35년간 지속해온 한중우호 교류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고 시정명령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률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완공 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지산 IC에 대한 광주시의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6개월간 진행된 감사 결과 담당 부서와 관계 공무원에 대해 주의나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중징계나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는 전혀 없는 광주시의 지산 IC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강력 성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는 자세히 규명하지도 않았고 매몰 비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9월 말 납기분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수용가에서 이중 수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납기분 수용가의 수도 요금이 지난 4일 정상 출금됐지만 착오로 인해 10일 재차 출금돼 이중 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정확한 이중 수납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수용가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은행의 협조를 얻어 오는 13일까지 전체 환불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제75주기 추념식을 앞두고 전남 곳곳에서 전시, 현수막 설치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9일 고흥에서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전시와 연극, 특별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개최합니다. 합동 추념식 당일 고흥 문화회관에는 박근만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며 도청 윤선도홀 또 동부청사에서도 사진과 그림, 만화 작품 등을 선보입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남 첫 사례가 목포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지자체와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